네, 여러분들 이런 고민 해보셨을 거예요. 비슷한 옷이지만 어떤 곳에서는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어떤 곳에서는 굉장히 비싸게 판매를 하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확하게 딱 정의를 내릴 순 없지만 쇼핑몰인지 브랜드인지 그리고 제작 수량, 소재, 공제 방식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찍을까 말까 고민을 굉장히 했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궁금증이 많기 때문에 한번 제가 담아볼 예정입니다. 제가 브랜드 디렉터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옷이 만들어지는 제작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제가 이 브랜드 사무실에 도착을 했는데요. 패션 종사자분들 아시겠지만 패션 사무실 굉장히 어수선한 경우가 많아요. 원단도 많고 이 옷 샘플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쪽은 일단 우리 스태프분들이 작업을 하는 공간이고요. 브랜드가 진행을 될 때 회의실에서 많은 부분들이 결정이 된다. 촬영한다고 미리 말씀드렸는데 자, 부끄러움이 많으셔가지고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소수로도 할 수 있지만 저는 꼭 필요한 인원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디자이너 실장님, MD 우리 소연 팀장님, 우리 창희 디자이너, 그리고 생산 담당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같이 회의도 하고 브랜드를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회의실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보시면 도시카와 원단 컬러 스와치들이 붙어 있고요. 이쪽 라인을 딱 보시면은 샘플들이 나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샘플인 거예요. 완성된 옷이 아니라 우리가 작업 지시한 대로 옷이 잘 나왔는지 피팅을 해보면서 점검을 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입어보고 피팅을 보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평균 체형에 정말 가깝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이나 소비자분들이 입었을 때 만족감이 높더라고요. 입었을 때 제대로 나왔는지 아니 어떤 부분을 보완하면 좋은지 이거를 체크를 합니다. 연자켓은 제가 입고 싶어서 만든 옷이고요. 굉장히 편하면서 데일리하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이번에 새로 개발한 로고 태양이죠. 에드리오로스 처음 만들 때 태양이란 프랑스어를 담고 있거든요. 로고도 태양 느낌이 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태양 로고로 제작을 했습니다. 이 로고도 나쁘진 않지만 무어핏 실루엣인데 로고가 살짝 작은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살짝 위로 올려서 크기를 좀 더 키울 예정이고요. 그리고 입었을 때 넥 부분이 살짝 루즈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타이트하고 카라도 크게 제작이 될 예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디자인 똑같아 보일 수 있지만 위쪽 부분의 완성도에 따라서 옷의 퀄리티가 달라진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제작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밑단 시보리 같은 경우도 조금 더 텐션을 잡아줘서 크롭하게 올라올 수 있게 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소매가 긴 편은 아니지만 소매 밑단 부분을 살짝 올려서 수정을 할 예정입니다.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수정을 하고 마지막 샘플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이쪽에 또 다양한 샘플들이 있어요. 이 제품도 제가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는데 지금은 수정할 부분이 생각보다 많아서 좀만 수정하면 될 것 같은데 스퍼드 셔츠 라인들 이전에도 반응이 굉장히 좋았죠. 한 번 더 업그레이드돼서 나올 예정이고요. 집업 스웨트 이 원단은 아니지만 디자인 느낌 컬러감 보려고 다른 원단으로 제작을 한 상태이고요. 로고나 뒤쪽 부분에 이런 심볼이 포인트로 적용이 됐습니다. 로고도 굉장히 중요한 게 어떤 컬러에 어떻게 올라왔을 때 느낌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원단 컬러별로 로고를 한번 얹혀봤어요. 어떤 느낌이 나은지 또 어떤 컬러가 가장 좋은지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도 따르지만 많은 분들의 의견을 한번 듣고 이쪽에 나올지 앞쪽에 나올지 이런 걸 결정을 하는 거죠. 디자인과 핏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이렇게 샘플들을 한 번씩 확인을 하고 원단이 괜찮은지 아니 원단을 바꿔야 되는지 이런 걸 한 번 더 점검을 하는 거예요. 어떤 옷이 좋은 옷이냐고 물어봤을 때 딱 정의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좋은 옷은 좋은 원단을 사용하는 거 그리고 오래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드는 거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브랜드가 클래식한 느낌의 옷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 클래식을 좋아하는 이유가 언제 입어도 어색하지 않으면서 언제나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옷장이 꽉 채워지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다양한 원단을 만져보고 이 원단이 좋을지 다른 원단을 찾아볼지 이런 걸 회의를 굉장히 많이 해요. 원단이 또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피부에 닿는 거기 때문에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확인을 하고 세탁까지 거치면서 원단을 결정하는 편입니다. 이처럼 원단도 하나만 딱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수백 개의 업체, 수백 개의 원단을 보고 하나의 원단을 고르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디자인 같은 경우는 경계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일단 이쪽에 보시면 이 옷에 따라서 어떤 컬러를 적용할지 옆에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로고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 붙일지 이쪽에 붙일지 이런 것도 이런 도시카를 보면서 어느 정도 감을 찾는 거예요. 사실 옷이 샘플까지 나오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도시카에 얹혀보면서 느낌을 미리 확인을 하는 거죠. 같은 베이지 컬러라도 어떤 컬러를 선택을 할지 어떻게 보면 다 똑같아 보이는데 이 한 방울씩 느낌이 다르거든요. 이 한 방울 차이까지 결정을 해서 원단 컬러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많은 회의와 많은 샘플링을 통해서 옷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거 여러분들께 지금 다 보여드리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옷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브랜드 그럼 컨셉은 어떻게 잡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실 이건 브랜드마다 너무 다르긴 하지만 저희 브랜드 같은 경우는
중에서는 태양을 상징으로 클래식을 재해석하는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제임스 딘을 모티브로 룩과 컨셉을 전개하기도 했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앤서니 퍼킨스 배우분을 모티브로 룩과 컨셉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고요. 치노 팬츠와 셔츠 이런 컬러감이 있는 스웨터를 많이 입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똑같이 만드는 게 아니라 요즘 트렌드에 맞게 컬러감이나 소재나 실루엣을 변경을 하는 거예요. 카라가 있는 가디건이 굉장히 핫하잖아요. 정말 오래전인데도 이런 아이템들이 나왔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화 보는 걸 좋아하는데 이런 영감이 굉장히 많이 떠오르거든요. 심심할 때마다 영화를 많이 보는 편입니다. 컨셉을 정한 다음에 옷을 디자인하고 샘플이 나오고 샘플을 입어보고 수정하고 원단을 선택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옷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촬영이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룩북 촬영이 다음 주에 진행이 되거든요. 룩북 촬영하는 일상까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회의를 통해 수정할 부분은 수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원단도 바꿀 수 있고요. 소재, 디테일, 봉제 방법, 컬러, 가장 중요한 가격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샘플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원가가 나오거든요. 원가에 따라서 판매 가격을 어떻게 산정을 할 것인지, 그리고 소비자분들이 어느 정도의 가격대를 원하고 메리트 있게 느끼는지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확인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옷이라는 게 사람이 만드는 일이다 보니까 디테일, 봉제 방법, 원단에 따라서 가격이 정말 많이 달라지거든요. 옷을 한 장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벌을 만들기 때문에 만들수록 비용이 점점 늘어가게 됩니다. 작업지 시설을 보시면 꼼꼼하게 수정 사항이 적힌 걸 볼 수 있어요. 에드릴로스 베이스 라인, 클래식 라인이 있는데 클래식 라인 같은 경우엔 퀄리티를 높이고 원단이나 봉제 방법을 우수하게 가져가거든요. 꼼꼼하게 이런 걸 확인을 하고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부자재와 행태, 포장지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포장지도 시장 가서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시장 제품을 만들게 되면 우리가 받았을 때 감동이 좀 덜 하잖아요. 브랜드 제품을 샀으면 받았을 때 감동도 느끼고 와 이런 게 있네? 이런 거에서 또 감동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구독자분들 중에 보면은 에드릴로스 행택을 모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재밌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처럼 정말 많은 스태프분들이 모아서 하나의 사진과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고요. 이 옷의 컨셉과 스타일을 잘 보여줄 수 있게끔 많은 분들이 움직이는 거죠. 우리가 이번에는 앤서니 퍼킨스 배우를 모티브로 의상을 제작을 했기 때문에 인테리어도 이런 무드와 잘 맞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국에 있는 주택 같은 그런 느낌의 공간을 찾아서 대여를 해서 촬영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옷을 보시면 클래식하지만 그 안에서 원단이나 컬러나 실루엣을 트렌디하게 가져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룩북에는 임팩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옷을 봤을 때 컨셉도 컨셉이지만 좀 더 와닿고 눈을 사로잡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반적인 스타일링보단 조금 더 과감한 스타일링, 과감한 컬러를 넣어서 코디를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컬러감의 옷을 일반적인 남자가 딱 입었을 때보단 시니어 모델분들이 입었을 때 조금 더 매력이 살 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말 많은 고민을 통해서 시니어 모델분을 섭외를 해서 촬영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컬러 같은 경우에도 요즘 트렌드가 프레피한 컬러감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컬러감이 돋보일 수 있는 그리고 SS에 잘 어울리는 아이템과 컬러로 구성을 했습니다. 올해 이쁘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치노 팬츠거든요. 데일리 꾸안꾸 느낌으로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진짜 필요한 아이템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모델분들은 키가 굉장히 크잖아요. 제 사이즈로 만든 옷을 입으면 기장감이 짧겠죠. 그래서 모델분은 촬영을 위해서 기장감을 조금 더 길게 만드는 면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입하실 때 자세한 모델 스펙이나 기장감은 이 상세 페이지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좀 더 똑똑하게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촬영을 해서 결과물이 나오는 겁니다. 촬영 느낌이 굉장히 신선하고 저 재밌었어요. 이런 컨셉과 모델분들 제가 기획을 하긴 했지만 어떤 느낌이 나올까 계속 궁금하면서 걱정도 되고 이런 게 있었는데 막상 결과물을 보니까 굉장히 잘 나온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 비주얼이 아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프레피하긴 하지만 우리가 아는 그런 클래식한 프레피가 아닌 거죠. 보정본도 굉장히 궁금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날은 제품 디테일 촬영을 위해서 한 번 더 촬영이 들어갑니다. 룩북 촬영을 하면은 움직이고 스타일링이 또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옷의 디테일한 면을 보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옷을 자세히 보여줄 수 있는 제품 촬영을 한 번 더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제품 정면이나 디테일이나 봉제 방법, 원단 감을 볼 수 있도록 클로즈업해서 전문가들이 촬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제품 촬영까지 마치고 나서 홈페이지에 올라가고 여러분들께 보여지게 되는 거죠. 옷이라는 게 심플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심플한 옷 하나에 정말 많은 고민과 정말 많은 사람의 노력이 들어가 있다. 브랜드에 따라서 인원이나 컨셉, 일하는 방법은 달라질 수 있지만 대부분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옷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옷은 왜 이렇게 가격이 다른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거나 아니면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옷을 만들지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정답을 정해버리면 또 새로운 게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영상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지 안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옷이라는 게 한번 딱 리뷰할 때 그때 딱 보여지는 게 아니라 이 옷을 딱 보여지기 위해서 6개월, 길게는 1년, 2년까지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쯤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옷을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수박 걸탈기로 촬영을 진행을 해봤고요. 다음에는 좀 더 자세하게 제가 브이로그도 많이 찍어보면서 담아볼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영상은 마치고요. 또 다음에는 더 재밌고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